국회에서는 다시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강원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들에게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로 금융권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설립 29년 만인 199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지방은행이 사라진 지 13년 만에 다시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특성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이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고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이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평판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55%인 반면 없는 지역은 43%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 시대 지역주권 회복을 위해서도 지방은행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산업이라는 논리입니다. 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산업 부분, 금융 부분이 지역 차원에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하지만 경제 규모가 열악한 도내에서 최소 2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누가 어떻게 마련하고 영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영업력, 자생력 확보가 가능하느냐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이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